다이소에서 산 다이어리 자랑. 5,000원짜리 디즈니 프린세스 똑딱이 노트예요. 근데 이게 디자인이 두 개예요. 잠자는 숲속에 미녀와, 아니, 잠자는 숲속이 아니고 미녀와 야수랑 또 신데렐라. 근데 미녀와에서 안 팔아서 신데렐라만 사왔고, 신데렐라는 팔아? 미녀와 야수는 갈색인데, 사실 신데렐라 살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했는데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스타일은 사실 미녀와 야수인데 없었어. 아쉽게. 근데 하늘색도 좋아해가지고 현재 샀고요. 이렇게 6020 다이어리 80매 만년용의 인어공주 에리얼인데 디자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커버가 배 타고 있는 거, 뒤돌아 있는 거, 인덱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품제도 종류가 되게 많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5,000원짜리예요. 얘도 디자인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공투명 다이어리고요. 커버, 인덱스, 캘린더, 플랜, 유선문은 8매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80매 들어있어요. 예쁜 종류 많았는데 홀로그램이고 뭐 영롱에서 안 살 수가 없어요. 마련이죠? 그리고 이거는 저같이 풍선을 못 푸는 사람들 어릴 때 갖고 싶었는데 안 사다가 돈 아깝다고 안 사다가 1,000원짜리 샀어요. 저 풍선을 못 푸는 사람이에요. 쾌활용도 약하고 이래가지고 언젠가는 풀 일이 있겠지 싶었는데 아마 실리콘 테이프 이런 거 공만 될지 한번 써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11,000원이죠? 그리고 스티커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아, 스티커 보관함으로 산 건데, 급하게 이 중에 투명기 나쁜 치벤데일이에요. 색깔은 분홍이랑 갈색이 있었는데, 저는 디자인이 이렇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치벤데일은 2,000원짜리로 샀어요. 저는 이제 13,000원 정도죠? 그리고, 지금 안에 천도 괜찮아요. 사실 인형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저는 수영 원단인데, 여러 개 사려다가 말았어. 얘는 수영 원단 면이고 40수. 이거 옷 만들 거예요, 인형 옷. 얘도 면 40수. 40수인가? 아, 약 50, 40. 얘는 40수라고 안 써있나? 아, 40수 맞네. 여기 안에다가 이제 폴리. 폴리, 고밀도 폴리. 이거 초록색도 있었는데 사려다가 다이어리를 많이 사가지고 이번에 두 개를 뺐어요, 디자인을. 두 개가 더 있었는데. 이거랑. 디자인은 이렇게 귀엽죠? 이것도 이렇게 귀여워요. 근데 얘는 이제 갈색 같은 게 제 집에 있었는데 분홍으로 다 사왔고요. 얘도 이제 파랑. 얘는 여름 단단처럼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세 개 다 3,000원, 1,000원, 1,000원, 3,000원 샀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도 샀거든요. 그리고 다이어리인데 60투명 다이어리고요. PVC 디자인은 이걸로 골랐는데 더 귀여운 것 이게 솔직히 이게 하나밖에 안 남았고 디자인도 이게 제일 예뻤어요. 그래서 한 거고 보시면은 80매 인덱스, 메모, 뭐 위클리, 만년 캘린더 다 구성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80매 똑같이 80매인데 조만한 것 같아요. 디자인이 이렇게 AB로 나뉘네요. AB 저는 A는 봤는데 별로였고 B가 더 좋아서 B를 샀습니다. B도 커버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못 봤어요. 여기는 안 보였고 얘도 못 봤고 얘도 못 봤는데 요거 있었고 이거는 이게 이긴 거고 안 못 봤고 봤는데 안 샀고 아 이거 두 개 봤고 얘는 모르겠고 안 본 거 같고 이거 두 개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세 가지 얘는 3,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13,000, 5,000, 6,000, 7,000, 8,000, 18,000원에 20,000원을 샀거든요. 아니다, 19,000원. 그, 핸드펌프. 근데 21,000원인가 쓴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사왔는데 얘는 스티커 통이야. 스티커를 담아둘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리 정리도 하고, 원단을 인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너무 이뻐. 신데렐라 말고, 잠자는 수도 이렇게, 아니, 잠자는 수도 미녀와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또 탐났는데 없었어. 신데렐라 나쁘지 않게 이뻐요. 디즈니 덕후라면 되게 좋아할 디자인.